플레이모빌은 만들 게 없죠. 플레이모빌은 사실 뜯으면 거의 그대로 나오고 이따가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플레이모빌 백투더퓨처 키트 한번 조립해보려고요. 뭐 이거는 조립이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인슈타인 스티커가 있다. 이런 것도 작다. 얘가 안 되면 전용 도구가 있거든요. 이런 거 붙이는. 7번은 어디다 붙여? 옆에다 붙이는구나. 여기 뒤에 붙이는 요거. 이게 좀 중요하다. 붙여보자. 붙였습니다. 이 마티가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럼 날개를 오픈을 하고 볼게요. 날개를 오픈을 하고 오케이 들어갔어. 변속기 보면은 여기 변속기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거 들어갔고 뒤에 맞춰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문에.. 아 이 문에 달려있구나. 알 문에.. 문에 달려. 사이드 미러를 여기 문에다가 사이드 미러가 달렸어요. 사이드 미러가 달렸고 이거를 오케이, DMC. 그 다음에, 너 멋있는 거 만들었잖아. 겁난다, 겁나. 오케이, 됐어. 됐고, 혹시 회를 끼워서, 앞바퀴. 앞바퀴. 오케이. 마사를 넣고요. 뒷바퀴가 있습니다. 뒷바퀴 오케이. 바퀴 완성. 이거 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넣고 멋있게 붙였습니다. 스티커. 스티커 붙였어요. 그리고 핵 연료 그거 하는 그거 뭐야? 그 플루토늄. 플루토늄 연료 그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서 이렇게 떴던 기억이 멋진데요. 오케이. 딱 들어갔어요. 문파 멋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이상한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됐고, 이거는 진짜 저거 아주 통과시키기 잘 들어갔어요. 오케이. 이게 사실 배터리 1에서 되게 중요한 물건이에요. 이게 전기를 쉽게 이 고정은 안 되는구나. 아니 뭐 가방에 스티커를 이렇게 많이 붙여놓네. 어? 차에는 별로 안 붙이고. 어, 뭘까요, 이게? 정체를 알 수가 없네. 응? 스케이트보드. 오케이. 스케이트보드. 마티가 탄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완성. 쓰레받기 완성. 쓰레받기 완성. 플루토늄 완성. 그리고 플루토시를. 아, 이거 리모컨이구나. 아, 이거 자동차 주차하는 리모컨 있어. 거기 이제 아. 제가 왜 플루토시를 끼는지는 잘 모르겠다. 왜 팔토시를 끼는 걸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우리 에밋 브라운 아저씨는 공구, 그렇지, 공구함, 공구 아저씨 갖고 있고요. 시계를 갖고 있네. 또 손목시계, 손목시계 찾고. 반대쪽은 뭘까? 뭐 이것도 시계인데. 어, 이거 시계를 아저씨가 두 개나 차네. 원래 그랬나? 양쪽에 시계 차셨고. 어? 이건 뭘까? 아, 목걸이가 있구나. 이 목에다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목줄인가? 리모컨은 들고 있고. 오른손은 플루토늄으로 들고 있는 거야? 오, 맞아. 그 아까 설명서에 잠깐 나왔는데 이게 바퀴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대요. 이제 안 할래. 무서워. 아, 이 바퀴가 이거 누르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Back to the Future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안정이 되네요. 마틴 스케이트보드도 살 수 있고, 플루토늄 가방에 넣고. 마틴은 아마 촬영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촬영하러 가죠. 얘가 배터리가 들어가고, 다시 닫아. 됐어. 배터리 잠갔고, 이거를 이제 뒤에 넣습니다. 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누르면 불 들어와요. 불 꺼버려요. 여기 밑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또 변하나봐. 불이 계속 들어오는 모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깜빡깜빡거리는 왔다 갔다 해서. 어, 안에 그것도 들어와요. 여기 타임머신 보면. 오, 보여요? 이거 타임머신 작동하면 들어오는 그거거든요. 오, 오, 디테일. 오, 디테일.
10분 걸릴 것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시간이 걸렸던 드루비안 플레이모빌 드루비안. 어우 이거 만만치 않네요. 아, 제가 굶겨서 그런가 봐요. 드루비안 백투더퓨처 버전 만들어 봤습니다. 라티도 있고요. 짜잔. 다시 내릴 거예요, 땅에 내릴 거예요. 문도 열려요, 문도 열려요. 문도 열리고 원 버전이, 원이 제일 좋지. 원이 제일 신나요. 뒷모습도 맛있어요. 에이, 갑시다.